어, 누나 왔네? 어, 웬일로 왔어? 뭐야 이게? 약밥 갖고 있자. 보세요. 오, 따뜻하네. 따뜻해. 따뜻해. 이거 봐봐요. 이야, 맛있겠다. 오, 떡이다 이건. 이야. 아, 이거 보고 뭔 찰떡이라고 그래? 소머리 찰떡. 소머리? 소머리. 왜 야, 소? 만나. 소머리 찰떡이라고. 아. 만나 떡만 해. 소머리 찰떡. 그렇게 불렀지. 만나 떡 부자 됐다. 김 싸서 엄마, 약밥은. 응. 김 싸서 먹으면 맛있어. 그 승인 아빠는 갖고자마자. 뭔 떡? 렌떡 하나 먹어? 나랑 나눠 먹을까? 아, 나 아, 배불러? 간단떡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어, 좀 이따 먹어. 밥통에 넣어놨다가 먹어도 되잖아. 따뜻할 때 먹어. 하나 먹어봐야겠다. 하나씩 떼라고 일부러. 하나씩 떼겠어, 먹어? 냉동에 넣기 좋게.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잘라 먹던가 그래야지. 이렇게 잘라 먹으라고. 가위 이제 가져올게 내가. 그럼 이거 이거 갖고 접시 갖고 접시. 네, 접시랑 가위 가져올게.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이대로 넣으면 떡이 딱딱해져. 이게 지퍼팩에 이렇게 넣어서. 떡이 떡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내가 미치겠어. 떡이 떡도 지금 못 돼. 아까는 뭐라고 그랬지 또? 아까 집에서도 저런 식으로 또 나한테 글쎄 웃었는데요. 난리지. 미치겠어. 저 내가 잘라줄게. 돌장을 쌌는데 콘크리트하고 돌 놓고 했는데 비가 와서 무너져버렸어. 이놈 하나 자르고 나름 하나 자르고 약밥 하나 자르고 저런 거 없이 그냥 약밥 엄마가 뜯어? 그거 그냥 물이 빠져나가야 그 3시간 만에 한 거야. 밤 늦게까지. 양국인 사람이 고무신 사람도 이장이 신선하니 그건 감이야? 감 아니 감도 들어있어? 감? 이거는 호박꼬지. 아 호박. 응. 호박꼬지. 감도 들어있네. 어메. 묻은 손으로 안 올거 안 묻은 손으로. 감도 그, 잘했다고. 되게 비싸겠다. 이거 한 덩어리에 보통 이것도 막 되게 비싸던데. 한 마리 아니야. 반마리 8만 원. 마트 가면 이거 한 덩어리에 한 4천 원 막 이래. 이런 거 한 덩어리에. 그러면 8천 원짜리네. 그렇지. 이게 8천 원짜리는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보다 안 좋아 마트 거는. 그러지. 그럼. 맛이 틀려. 지금 바로 했는데 방역 관해서 맞춘 놈하고 틀리지. 일 끝나기 전에 안 친들거리야?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잖아. 바빠잖아. 그, 얘 엄마하고 나는 틀리라 못 먹어. 솔직히 왜냐면 어물어 빠진 게 어물어 맛있게 해볼게. 쫀득거린 게 그러면 이것을 먹어야 돼. 약밥 어물어물에서 약밥. 먹어야 돼. 약밥 여기 하나 또 썰어. 그래서 여기 찌까나게 잘라 지금. 약밥 여기 하나 잘라라고. 엄마 드실 거는 이렇게 찌까나게 잘라. 엄마 알아서 먹어. 아니야. 얘 먹기 사나운데. 이야, 약밥 안 먹어. 맛있겠네. 가졸해, 쟤. 파란 쭉 기분에. 오늘 처음 약밥, 약밥. 아니, 반대로 보여줘, 아줌마. 여기면 말고, 어, 반대면. 어, 자랑해야지, 자랑. 자랑해. 보십시오. 이렇게 만난 약밥. 뭘 이렇게 딸이 갖고 왔어요. 잠도 안 자고 엄마 식구들 먹으라고 이렇게 시 갖고 왔어요. 엄마 나는 못해요. 돈 줬어요. 돈 줬어도 딸이 이 갖고 왔어요. 돈 줬어요. 어? 뭐 뭘 줬어? 돈 주고 이 갖고 왔어요. 아 직접 못했다고? 난 못해요. 파일을 붙이는 거 봐. 마요 이렇게 만나게 생겼죠? 이게는 번뜩이라고? 새머리 찰떡. 새머리 찰떡이 돼요, 이거는.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떡 이름도. 맛있게 먹을게요. 찌까는 거 엄마 내가. 탕 넣고 먹자. 나도 먹어야지. 김 싸서 먹었어. 근데 연주 거면 돼? 연주 거 본 사람 먹는 거야. 아, 8시간? 어서 가면 햄버거 하나 먹고 일한대. 네? 지금도 이래? 한 10시까지 일한대. 뭐 어디서? 저 하가시고 아유. 있는데 뭐 어디 일하고 있나 봐. 요즘 계속 그렇게 늦게까지 패밀리는 중이고. 승현이 일 끝나고 밥 먹으러 나갔대. 어당탕탕 패밀리. 드라마 하네. 배고파서 밥 먹으러 나갔대. 드라마 보면서 먹으면 되겠니? 국물 싹. 잠깐만 먹어봐. 조주방도 먹어? 아니 집에서 밥 먹고 바로 왔어요. 먹고.
그래도 떡은 떡이야. 아니 떡을 먹었다는데. 이거를 엄마 승윤 아빠 하나 넘게 먹었어. 혼자서 약밥? 밑에 집다 빼! 깡태기를 괜찮아요. 이따가 깽이리가 이제 담아서 넣어놓으면 뭐야? 북한 저 발사했어 또. 맛있네. 성공했대. 포크 없어? 포크 나 봐. 젓가락 갖다 줘? 식기 전에 온다고. 네, 따뜻하구만. 은경이는 형도 하나 먹어. 약밥은 먹을 수 있잖아. 내일 온다고. 안 가기 아니야. 누나도 저번 누구 매운 아니 엄마 나 배불러서 누나 먹고 왔대잖아. 매운 거 이거 하나 드셨대잖아. 밥 김치찌개에다가 원바르스다 신발 색깔하고 김 싸서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막 병 하나 먹어 오빠. 잘 먹겠습니다. 밤 있는 거 먹어. 밤 들어있네. 이게 밤이야. 이게 여기 큰 걸 이렇게 뺐어. 밤 뽑아 있어. 근데 이번에는 간이 엄마 식으로 싱겁게 됐어. 보니까 이번 거는 싱겁게 됐어. 아유 만나면 간이 딱 맞고. 엄마 간에 딱 좋지. 어, 엄마 간에는 안 짜면 좋아. 이게 김 싸 먹으면 간이 딱 맞고 막. 그냥 먹어도 돼. 엄마 찰밥 좋아하는데. 네. 하나씩 네, 꺼내서 되고 그냥. 냉동 넣었다가 미리 내놓으면 돼. 밥통에다 넣어놨다가 어른 놈도 밥통에다 넣어놓으면 그냥 금방 녹아버려.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해서 뭐 안 쪄. 찜은 딱딱해져. 밥통에다 넣어놨다가 먹으면서 해놨어. 그래서 일부러 뜨거울 때 김만 나가면 냉동실에 뜯는 거야. 그럼 꺼내놓으면 이렇게 말랑말랑해. 맛나네. 엄마가 근데 김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있어, 저기 또 있어. 아까 밥장을 짜야 되는데 엄마가 이거 내리더만 김이 안 썰어 있어. 김 싸먹으면 맛있어. 어? 장사익이다. 노래 장사익! 장사익 노래 좋아해. 노래 불러. 세계적인 문화 예술. 내 조자는 알거든. 노래 잘 불러. 와. 여가 지금 9번이냐? 예. 힘드니까 따라가서 조금만 피곤하면 옆에 가면 같이 찾았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김장하고 뭐, 그런 거야? 김장하고 그런 거야? 그때부터 그런 거야? 아니야. 뭐야? 가가 좀 피곤하면 이제 막 입술이 찢어진대. 워낙 재밌게 해서 김장을 너무 재밌게 이게 그 막 술 먹을 때랑 편지 먹는 게 되게 웃기더라. 엄마가 원사방 보고 키싸라고 그랬던 거야? 나 본 게 다시 보니까? 뽀뽀해서 어, 은경이한테 키싸라고 그랬던 거야 엄마가? 내가 놀리 먹었다 엄마 아, 그러니까 맞아 그 자리에서 그랬어 뽀뽀한테 키싸라고 미라 누나한테도 막 뽀뽀라고 하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잘 놀리 먹어 사람 지금도 아니야 좋은 일이야 그거. 그러니까 형사님이 말해봐. 친구 재밌게 봐. 재밌게 했어. 재밌게 짧은 한 번. 맛있다. 맛있어? 김 싸먹으면 맛있다 엄마. 어제 은경이하고 둘이 막 지금 풍파적이네. 김 좀 갖다 줄까? 응? 김 좀 갖다 줘? 싫어 나는. 엄마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드셔도 좋아. 나는 그냥 있는 대로 먹을게. 그것처럼 편하게 못 만나죠. 먹고 한 번씩 이렇게 해놓고 또 나눠서 먹고. 엄마한테 멋좀 허락하고 나 산에 갔다 왔고 날씨 오늘 좋았잖아. 오늘 너무 좋았어. 갖고 아침에 나갈 때 막 들어갈 때는 추워서 모자 따님 긴 파카를 입고 나가서 그 등짝이 다 젖을 정도 갖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또 나갔다 왔어. 움직여도 막 땀이 막. 그러고 갔다 와서 엄마 나 산에 좀 갔다 올 때 그 산에 갔다 아까 좀 전에 왔다니까. 새벽 시간 너무 찔릴 거. 이건 경찰서야? 예, 경찰이야.
다음 주에 그 눈 솔찬이 왔어 엄마. 여기도 좀 왔어. 여기도 근데 금방 녹았지 우리는. 우리는 솔찬이 왔어. 오늘 귀국 많이 왔어. 목도리다. 이마룡 나오잖아 여기. 그냥. 너 몇 살이야? 맨날 이다. 합시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합시다. 맨날 그래. 너 몇 살이야? 이모들 나지 전화 왔는데. 그런데 눈이 조그맣지 않. 야 우리는 지붕 오 많이 왔어. 지붕에 막 솔찬이 왔었더니. 승현이 주고 왔어? 응. 승현이 주고 왔어? 승현이 길에서 만나서 승현이가 나와 있고. 아하. 나와 있었어? 그 평화동 거기 어디서 밥 먹는다고. 세트장 진짜 잘 됐었어. 아니 요새는 승현이가 떡에 꽂혔고 콩을 그렇게 안 먹었었는데 콩이 이제 맛있다. 아 그래? 나이가 먹었나 봐. 승현이도 콩을 안 먹었었어. 완두콩밖에. 배냥. 어제 막 팔 아프게. 누나가 뭐 이런 재료를 갖다 주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지. 그래도 응. 우리 그때 해서 먹은 게 이번에 딱 맞게 맛있어. 너무 없지. 영경이가 이번에 건 맛있다고 수시로 먹더라고. 은경이가 나한테 이 분단이 많은 게 딱 내가 할머니 거라고 말랑한 거 엄마가 이 할머니 거라고 일렀다니까. 말랑한 거 배추? 배추? 아니 내가 말랭이 그래서 내 놈은 다 뺏기같이 해서 내 가방 다 완전 갖다 갔어. 집에 와서 먹었어. 뭐 뺏겨. 근데 그걸 일부러 좀 안 닦다가게 했던 거야. 어, 안 닦다가게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말랑해졌더라고. 부드러워서 그냥 와서 맛있게 먹었거든. 하루 못 다 먹어서 며칠 두고 먹었다. 넌 밥알을 샜냐? 진짜 실현당했어. 실현당해서 근데 오빠? 여자한테 사였잖아. 오빠는 안 그러고. 실현당해서 아무 생각 없이 선물 줬는데 친구로 거야. 지내자고 그랬잖아. 젓가락으로 숟가락도 아니고 젓가락으로 씨. 오빠는 안 그러고. 얘는 중국마다 불태워도 우리나라에 1년 정도 없던 거 없을걸? 붕어빵 있는데 줄까? 응? 붕어빵. 안 먹어? 붕어빵 안 좋아해? 배불러. 아니 배불러서 안 먹어. 왜 안 드냐? 자기야 붕어빵 먹을 거야? 응? 우리 둘이 붕어빵 먹을 거야? 붕어빵 드세요? 얘하고 나하고 붕어빵이래. 붕어빵 줄 거냐고. 아니 진짜 붕어빵. 아 진짜 붕어빵. 아니 내 형한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 일부러 장난치자고? 아니 몰랐는데 우리 둘이 그렇게 붕어빵이야?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다 붕어빵이래. 붕어빵이래? 어,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보는 사람마다 그래. 그래? 본인들은 다 틀리지. 본인들은 우리들은 다 우리 얼굴 내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형들이 봤을 때 다 붕어빵이라고. 엄마가 낳았더니 다 붕어빵이지. 피는 못 속인다고 저는. 아니 면접 생기면 보나마나 그럴 거라고. 면접 보고 어차피 집에 가서 안 봐? 집이 가자면 다 끝나지 지금. 가기도 전에 끝나고.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도 원래 보잖아. 원수방 집에 들어가서 저거 넣어주고. 이거 용돈잡이네? 그전에는 은경이 생일 때 긴장했었는데 거의. 이달 말경에 잔이 던지고 11월 28일인가? 옛날 이달 말이고 아 양력 생일? 엄마는 맨날 내 생일 때 김장을 해 그랬는데 이번에 유리등으로 이제 네가 나를 잘 잡았어 정말로. 우리가 그랬어 저번 주에. 어 그럼 우리 그 원래 하드하는 날에 했으면은 진짜 추워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럼 정말로 잘 다음 주네 다음 주. 화요일날이긴 주말에 땡겨서 먹어야지. 감독님이 승인이 부서 승인도 또 와야 되니까 내가 우리 태길이 와서 제가 거시기 배추 미리 뽑아서 특전자를 짐작도 시작 했죠. 누나가 조금 힘을 덜 비축을 했다. 힘을 비축을 했지. 공장에 갔지만 윤성 씨도 마찬가지인데 그놈을 근데 배추 뽑는 날 차에 갖고 와서 투방다 놓는 날 양 앉아 엄마 그거 비치줄게 하고 태기다 비치줘. 그런데 세상에 그래놓고는 이제 저 볼 일부러 어디 갔었어 그래갖고 두 시간을 그것을 봤어. 내가 엉니 앉아서 그랬는데 아이고 너나 둘이 똑같으더라. 그냥 뭐가? 배추를 너는 챙이지 아니여 그럼 야는 차에서 이렇게 놓지 아니여 그러면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토방에다 돌고 갖다 놓으라고 너는 이렇게 쟁이한데 하나 들고 섰다가 넣어주고 또 하나 섰다가 넣어주고 또 야는 또 섰다가 야가 주문 받고 허리 수그리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치 허리 수그리지 말라고 허리 아프니까 허리 수그리지 말라고 생각한 거야.
아이고. 그래갖고 어깨 아파 죽는겨. 저는 뭐 다 주소 날린대. 그러게요. 아니요, 거기서 주소 날려서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 그 수리질을 안 했었잖아, 얘가. 그 수리질이, 외발 수리질이 힘들어, 엄마. 균형 잡기가. 아니, 그리고 너 여기 차 있어도 저는 뭐 다 주소 날렸잖아. 그날 나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게 안 느껴졌거든? 근데 막 긴장당할 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129개월이야. 그러니까 나를 때는 그러니까 한 포기를 또 네 조각을 냈잖아. 아, 그렇구나. 한 포기를 네 조각을 냈다. 근데 그거는 양호해. 작년에 나는 이번에는 최고게 어머니서 작년에야 배추가 다 요따만씩했어. 이 4분의 1 쪽이 한 포기였어. 그러니 얼마나 작년에도 되게 많았어. 내가 이번에는 꼬시락지가 그렇게 많나 엄마. 많나 엄마? 그래요. 엄마가 나쁜 놈 나도 버물렀잖아. 나는 고춧가루 더놓고 나도 그거 하고 그러고 꼬시락지가 근데 매형이 김치를 안 먹어. 왜? 말 좀 해줘봐. 그 저 넣었다고 먹어봐 야 이 사람아. 엄마 저 넣어서 그게 아니라 봐봐. 하다가 이쪽에서는 국자 이렇게 주걱을 줬잖아. 긴 거를 하다가 국자를 안 되니까 한 거야? 내 장갑도 이리 갔다 이리 갔다 한 걸 영상을 봤잖아. 영상을 보기 전에는 먹어놓고 자꾸 그랬대. 맞다. 근데 막상 이제 그 영상을 봤잖아. 영상을 보니까 봐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 그렇게 피우가 안 받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 아, 증거를 인멸 못 했구나. 아, 내가 편집을 그걸, 그 말을 해줬으면 내가 편집해서 그때 삭제를 했을 텐데. 1차 그랬는데, 또 2차 또 나온 거에서, 봐봐, 아까도 나왔는데, 금방 또 왔다 갔다 또 했잖아. 그 주먹이. 아, 그게 그 아니, 내 장갑도. 전 묻은 주먹이 왔다 갔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전에는 안 그렇게 안 했나? 전에는 있지, 따로 있지. 주걱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하고 제부 짓고 나는 이쪽 거 적고 그랬지. 아, 그래 내가 그랬어. 매형한테 알았어 잘 됐어. 그러면 나 원래 그거 뒤죽거리려면 그 양념 버무리려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 진짜 우리는 못 버무리겠는 거야 엄마. 너무 힘들어. 원래 이게 손에 이 아무 힘도 없는 데다가 막 억지로 막 버텨가면서 넣는데 힘드네. 내년에는 자기 거 따로 쓸게. 자기가 좀 양념 버물러 해. 나는 그 시간에 놀고 있었다니. 나는 그 시간에 놀고 있다니. 그러니까 매형이 제일 바쁘시잖아. 어, 제일 바빠. 근데 이제 못 놀고 거기 좀 지켜보실 것 같아. 근데 저희는 주걱으로만. 아니요, 이제. 주걱 두 개를 놓고 주걱으로 이렇게 했어. 근데 주걱 하나가 부러져서. 하나 부러졌잖아. 빨리 그때 막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해갖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그래서 내가 자기야 나 이렇게 훑고 그러고 갔는데 뭐지 같이 우리 아들네 버무린 놈을 몇박적을 우리로 갖고 왔잖아. 근데 그놈 성리라고 이렇게 뒤적거렸어. 아니 엄마 그 전에 양념 성리라고 뒤적거렸어. 그 전에 이렇게 두 통을 같이 만들었거든. 양쪽에서. 그러니까 누나가 이거 버무리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이게 영상을 안 봤을 때는 아이씨, 누나도 보면서 깨달았겠네 그럼. 아이씨 내가 아니 난 알지. 아 그전에 알고 있었어? 나는 아는 거야. 이게 매형이 그런 거야. 김치를 먹고 아이씨 내가 이걸 냄새난다고 하면 또 나한테 어쩌니 하니까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해야겠다 한 거야. 근데, 이제 근데 영상을 들었구만. 딱 보니까 왔다 갔다. 아니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시간이 기니까 건너뛰지 어떻게 좀. 다음에 편집할 때 신경 좀 써야 겠구만. 아니 그렇게 안 하지. 안 하는데 처음 이분은 재밌어. 마음이 바빠가지고 언능 막 시간은 되고 아예 매운 못 드시는 거야 김치를? 어?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먹는데 지금은 그거에서 이분은 헌디서 한 게 더 좋더만 오나 하거니 그냥. 아 일단 매운은 저 묵은지 먹으면 되고 좀 거시기만 괜찮아. 날짜 좋게 가면 괜찮아. 희미해져야 날짜 좋게 가면 괜찮은 게 걱정 말고 먹어. 이 전에는 회 젓갈 이만큼 안 했어도 그랬죠. 언제 이게 내가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김치가 맛있을 때가 있어. 그럼 그것도 젓갈 넣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만 내가 이걸 확 열어갖고 보여줘? 그러고 막 그랬거든.
억울해갖고 나는 진짜 조금 없으면 괜찮냐. 들어가봤자 진짜 이게 손에 묻은 거밖에 안 갔는데. 왜요? 그, 거기다 새우 덩어리도 넣었잖아. 새우 덩어리 들어가는 거 봤어.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치. 왜, 왜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지? 그거 하면서? 아니 나는 이렇게 훑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했냐고.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나 하다가 제부도 또 왔다 갔다 했잖아. 완전 그 전에는 제부가 하나 버물러고 하나 이렇게 하고 국자를 따로 놨다니까. 이렇게 따로 놨어. 따로 있었어. 서로를 안 했어. 거의 국자로 했어. 영상 보면 막 늦었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엄마도 막 빨리빨리 하라고. 해는 돌고 가고. 엄마도 그런 게 아니라 조수방도 막 재촉하고. 조수방은 언제부터 재촉을 했냐? 몇 날 며칠 전부터 재촉을 했어. 이번에는 추우니까 날 추운 게 빨리빨리 해갖고 일찍 끝내라고 막 나가고. 추워서 더 그랬어. 추우니까 엄마랑 그래서 못 나오게 추위에 한 거네. 정신을 잃은 거야. 엄마랑 그래서 못 나오게 한 거잖아. 감기 걸릴까 봐서 거의 다 대문 나오시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그런 분들이 쓸쓸해 보여서. 또 수면이도 왔고 막 사람 많아지. 수면이 정말로 일 잘했죠. 승인이 12시까지 일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 거야. 한말로 어떻게 잘 두고 머리야. 이번에는 너 좀 와라. 버물리는 손이 많아야 빨리 끝나니까. 그럼 일찍 오라고 했더니 커피랑 꼬치를 또 다 사갖고 왔더라고 아침에. 그걸 어떻게 다 갖고 왔냐. 지네 집 근처에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다 들고 와 그 많은 거를. 나눠 먹었어. 이렇게 크니까. 크니까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나눠 먹었어. 얘네 엄마네 있잖아. 친엄마네. 살펴나 봐. 시든이 다 가까운데 있어. 짧게 드라마 일부러 저렇게 만들잖아요. 크게 안 자르고 잘 자르게 자르면 엄마씩 괜찮아. 맛있어. 님이 오늘밤 촬영 영상에 커피 잡. 엄마 방은 콩 많이 넣어. 그 전에 이렇게 흑임 잡게 농사졌을 때는 흑임 잡게 안 한지가 몇 년 전에 이 흑임 잡게로만 해서 먹었었어. 좋아해서. 누나가 그 농사진 흑임 잡게가 이런 게야? 이게? 까만 거. 그 까만 거.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아, 근데 내가 농사진 거 하면은 여유롭게 많이 넣지. 국가갖고. 단호박, 엄마 단호박도 집에 여기 있어. 이게 세 개 있잖아. 아직 안 먹었어. 단호박이 설이 맞아갖고 얼었어. 저요? 설이가 아니지. 얼음 얼었었으니까. 그때 영하 3도였으니까. 물을 찌그러니까 물이 얼어버리더라고. 듣군요. 옆에 와서 또. 창가에 왔어. 얘가 감독 좋아하잖아. 여자가. 날씨가 그래도 우리 방쪽으로는 따뜻해갖고 다행이었어. 유근이 쪽이 춥지 여기보다. 내가 보조개가 쏙 들어가니. 그래 보조개가 마음에 들어. 쏙 들어가. 예쁘잖아. 내가 옛날에 힘찬이 엄마였다. 힘찬이. 힘찬이. 나는 돼지고기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가지고 월요일 날 또 그거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삶아서 시육해서 먹었어. 김장하고 사람들이. 김장하고. 월에 사람들이 먹는 맛인데. 어? 싱겁다고 그러지 우리 거는. 아 누나네 김치. 아니 젓갈 김치 그거 섞어서 가지고 매운 거하고 무슨 담은 너무 아주 맛도 안 봐도 보시기만 보시락기만 지금 계속 보시락지가 워낙 많아서 그래갖고 그런 말 근데 요걸 날짜가 이렇게 따뜻하면 김치 빨리 익어. 밖에 있는 건 다 들어가야 돼. 다 넣어도 보시락지만 그래도 빨리 가봐야 돼. 그지 무슨 네 개 갖고 온 거야. 깍두기다 먹고 이렇게 다 먹었어. 물은 있어 집에. 커피째가 빵을 벗겨버렸어? 뭐 많아요. 그래요? 있어 뭐. 아니 뭐 동료 자리면 아 여기 있다. 나만 죽어도 나를 죽어. 이분은 고춧가루 버무린 것이 조금 바깥으로 딱 없어. 이번에 깍두기 그럼 네 개 담은 게 그냥 말해 봐요. 이게 딴 데 비해서 고춧가루는 엄청 이겼는데 없는 거였어. 내가 남겨준다고 일부러 양념으로 남겨준다고 진짜 많이 버물렀어. 근데 내 거는 조금 하고 근데 작년에는 요만한 통으로 하나 줘서 우리를 먹었어. 뭐 생일이 뭐 버무렸어.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전체 냉장고 넣어놓고 잘 먹었어. 뭐 부부님 먹을 때마다 돼서 나도 이제 막 손이 뭐 이렇게 쓰면 이놈이 이렇게
붙어갖고 엄마가 지 떨어지더라 안에. 싸드려. 그래갖고 색 이게 칼질. 그 승현이가 오래 해줘서 내가 수월했던 거야. 그래. 내가 있으면 나 하절했잖아요. 왜 이렇게 커는 게 또 할아버지 같이구나. 나 요즘에 그래. 힘내. 아니 안 됐다 이러면서 왜 내 힘들어. 그니까 이렇게 자꾸 어쩔 수 없어 나이 먹어간 게. 술만 먹고 살아. 점심밥이 막걸리. 아 지금 마실 수만 하는 거지. 지금 저녁은 안 먹고? 네? 저녁은 많이 먹는 날인데 안 먹. 아 지금 혈액이 와. 몸이 이제 2시 와갖고 힘든 건지. 3일 가전도 먹고 왔지 지금. 실수는 안 해? 아이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큰 게 뭐 이렇게 도시락 싸갈 때 대편 먹을 때 쓰고. 이거 쓰고 가려? 용기 비싸 엄마. 그래? 한 번씩 그러면 많이 줘? 여가지. 내가 용기 사서 이렇게 여기 너도 담아줄 때 그렇게 담아줄 때 야간 용기가 깨끗이 씻어서 닦아줬네 놔. 뭘로 해먹고 쓰면 돼. 포장에다가 먹었던 거잖아. 이런 사람 같이 하는 게 비싸. 내가 그러고 지식으면 좀 다시 다 씻고 자고. 아니 이런 거 통이 어느 때는 막 이렇게 싸요. 근데 어느 때 가보면은 뭐 담아줄래도 통이 없어. 이게 유생팩에다 할 수 없이 담는 거야. 직도팩 유생팩에다가. 비닐에다가 담아줘야지. 이런 깨끗한 것만 써. 이거는 묵이 그렇게 짰으면 물에다 담아놨다가 먹지. 그냥 우리 저기 상추줄이다 해서 먹어서 만나자마자 상추줄이다 해서 먹어서 집이 상추에서 먹었어. 그리고 만나 내가 적금 모르고 자보고 야 엄마가 누나들 뭐 맛있게 입는다고 뭐냐는 안 울고 그렇게 해갖고는 저 뜯어서 못 먹겠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물에다 담아놨다가 먹어서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라. 이웃집이랑 내가 나눠준 집은 그 뭐냐치는 그는 이분은 사흘을 울고 갖고 내가 다 먹거든. 그러는데 마지막 판에 내가 어디가 소금물을 타서 거기다 부숴갖고 끓였냐고. 그런 게 간간이요. 그러면 물을 부숴놨다가 저 따로 내고 해서 소금물 괜찮은지. 야 엄마가 물 끓여줘서 또 저 거시기 엄마가 물 끓여줘서 맛있게 먹었어 소리 하는 한가 하나도 없더라. 미라가 역시로 엄마 내가 도토리 묵 끓여 먹었다고 뭐냐 했더니 엄마 그러면 나도 좀 도토리 묵 좀 끓여줘. 그래서 내가 역시로 끓였을 때 통에다 두 개 보냈잖아. 그랬는데 그러더라. 내가 그랬더니 엄마 묵이 짰었대야. 그러면 짰으면 물을 부숴놨다가 그럼 한번 따로 내고 해서 먹으면 아니요. 그리고 거섭을 상추 같은 것을 많이 넣어서 했으면 괜찮요. 내가 그랬더니 우리 상추 넣고 해서 엄마 그런 것은 알가니. 상추 넣고 해서 먹었어. 난 다 먹었어. 지금 상추 네가 상추 줬잖여. 그럼 썰어서 이렇게 버무리서 상추 워낙 연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시. 가셨대 이미. 어 가셨대. 매형 가셨대. 갔어. 갔어. 아이고 나한테 금방 물어봤어. 발 조심. 발. 발 조심하라고. 미정이는 재워서 보낼게. 아, 재워서 보낸대요. 짤려 엄마. 갔다고 하래. 전주까지 가려면 짤려 저거 갖고 가야 돼.
야, 들었다. 잘려. 아니, 엄마랑 올라가. 엄마 여기 있어. 어, 엄마 다리 아픈데. 너 애기 신발 가져가나 그러냐? 어, 아, 코빼기 신. 이거 말하는 거지? 깨깔 시커, 깨깔 시커라고 그래.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이거 그냥 이거 반찬통 제가 씻어놓은 건데 깨끗한 것만 골라서 쓰라고. 그러니까 갖다 놓고 골라고. 갈게. 어, 혁진 씻어요. 갈게요. 벌써 9시가 넘었어. 9시 넘었다고? 아, 연습은 끝나면 9시. 시동 걸어. 갈게. 오늘 방들이 대단하고 가야지. 어, 아무도 없지. 응. 아, 네, 잘 가, 조심해서. 네, 조심하세요. 저 바로 저기. 아, 8344. 저 선풍기 나 들어올 때 없지. 아, 이거 매형이 뜨더라고 가져온 거래. 응. 뜨더라고. 아, 옛날 선풍기구만. 근데 금방 물어봤지. 갔어. 아이고. 너 떡? 떡 넣어놔야지. 이거 뭐 하나 넣어놓을까? 밥통에? 밥, 이거 밥 하나 넣어놔, 밥? 엄마 거 여기 밥 하나. 넣어놔? 이런 만 넣어놓고. 이건 냉동실에 넣어놓게. 그대로 넣어놓으면 좋겠구만. 하나씩 꺼내면 되겠지. 냉장고가 있는구나. 보이죠 확실히. 네. 작년에 양념이 별로 없었어. 아이 사람이 아, 착각할 수도 있지. 정신도 뒤끝 있네. 뒤끝 있네 진짜. 아이고 고마워 재호. 아까 이 부분 난 끼리. 야 배신아. 빨리. 언니랑 맥다워하겠다. 어떤 게 김치. 얘네 그게 그런 건데? 달달하다고 얘가? 우리는 설탕 안 넣어야겠네. 뭐 그렇지 좀 달달하지. 어, 달달해 누나네 거. 아니 육수밖에 없는데? 육수가 달달한 거. 조승이야. 아 근데 야 이거 먹다 이거 먹어봐. 신기한데 내 생각에. 아니 이거 한번 봐봐. 아 몰라 안 돼.